오늘은 달큰한 애호박을 준비했습니다. 애호박 볶음을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. 맛있다고 잘 얘기 안 하는 와이프도 진심 맛있다고 합니다. 집에 애호박이 있으면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. 먼저 중간 사이즈 냉동 칵테일 새우 18마리를 그릇에 담아줍니다. 칵테일 새우는 꼬리에 껍질이 붙어있는 것을 고르시면 되고요. 껍질이 기름에 볶아지면서 새우를 먹을 때 더 고소합니다. 물을 충분히 부어서 해동시키고 풍부한 파마늘 기름을 내줄 대파 4분의 1개는 1cm 넓이로 송송 썰어 페네바로 담아주세요. 통마늘 3개는 잘게 다져서 같이 담고 다진 마늘 같은 경우엔 소복하게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. 오늘의 주인공 애호박 한 개는 반을 가르고 0.5cm 두께로 반달 썰기에서 준비하고 칼질이 서툴다면 한 개씩 썰어주세요. 볶음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양파 4분의 1개는 굵게 채썰고 먹음직스러운 색감 더해줄 홍고추 한 개는 어슷하게 슬라이스해서 준비. 그 사이 해동된 새우는 물에 한번 샤워시키고 물기를 털어주면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. 그 다음 중약불에 팬 올리고 식용유 2스푼 두르고 마늘과 파를 볶아서 마늘과 파의 풍미를 끌어올려주세요. 마늘이 노릇하게 색깔이 나면 중불에서 새우를 넣고 꿀그루 1분 정도 볶아 중간에 잡내 제거 후추 약간을 뿌려줍니다. 그 다음 애호박과 양파를 넣고 한번 골고루 섞어준 후 밑간은 시원함과 감칠맛 넘쳐나는 새우젓 한 스푼 더하고 충분히 볶아주세요. 호박이 익는데 시간이 꽤 걸린답니다. 5에서 6분 정도 계속 저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결과물은 훨씬 맛있습니다. 젓기가 귀찮다면 뚜껑을 덮고 익혀주면 조리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. 호박이 익으면 간 한번 보고 기호에 맞게 소금 한 꼬집, 통깨 한 스푼, 홍고추, 고소한 참기름 한 스푼 넣고 골고루 섞어준 후 불을 꺼줬습니다. 접시에 맛있게 담아서 담백하고 탱글한 새우의 감칠맛, 슴슴하고 구수한 애호박의 신의 한수 새우젓 한 스푼, 칵테일 새우 애호박 볶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습니다.